그것도 같이 넣어서 맞습니다. 네, 국물을 내어주시면 되겠죠? 네. 고추씨는 건져내시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. 네.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제 들어갈 속재료를 한번 네 고맙습니다.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. 뭐 기본적으로 같습니다. 근데 오늘 그냥 보통 새우젓과 가장 많이 잘 어울린다고 하면 애호박을 드세요. 애호박 좋죠. 네, 호박은 또 네. 굉장히 그 소화 흡수율도 되게 좋을 뿐더러 네. 새우젓과 같이 만나면 필요한 무기질이나 영양소들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. 지금처럼 애호박은 여러 가지로 그냥 반달 썰기 하셔도 되는데요. 네. 저는 이 젓국찌개 들어가는 건 약간 네모지게 좀 작게 써는 것도 조금 작게 예, 그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그냥 먹기 좋게끔 작게 들어간다는 느낌이 있게끔 해서 잘라주시면 돼요. 그래서 이 정도 크기가 먹기 좋죠. 네, 그래서 그냥 아주 작게 오밀조밀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게끔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것도 저기 미끄러운 재료이기 때문에 네. 앞으로 밀면서 썰어주시는 거 아닙니까? 오, 이번 한 주 동안 확실히 네. 배우셨군요. 제가 선생님한테 네. 이거 정확하게 배웠어요. 네, 이렇게 네. 준비를 해주시고요. 네. 그다음에 오늘 또 그냥 드셔도 되는데 지금 제철에 또 나오는 봄 나물 중에는 아주 정말 맛있는 재료 중에 하나가 냉이가 있죠. 냉이 맛있죠. 네. 네. 냉이가 칼슘도 풍부할 뿐더러 향미가 최고입니다. 그리고 이 찌개에 들어가면 정말 시원하잖아요. 그렇죠. 대신 네. 냉이는 향이 강하기 때문에 반대로 네. 오히려 젓국 맛을 해칠 수 있으니까 많이 넣지는 마시고요. 아. 네, 그냥 향미를 돋궈주는 정도로만 네네. 신선한 이파리 좀 준비하셔가지고 네. 지금 보시면 뿌리 부분은 살짝 칼로 긁어냈고요. 네. 그래서 이 정도만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. 요만큼 정도만? 네, 이 정도만 넣어도 충분하고 말씀이시죠? 파도 넣어서 좀 시원한 맛을 돋궈줄 수 있도록 네. 썰어서 그냥 준비해서 같이 이것도 좀 곁들이는 정도만 할게요. 네. 이 정도만 준비를 해놓고요. 네. 그다음에 두부. 두부도 조금 작게 한번 썰어주시면 돼요. 작게요? 네. 네. 작게 주사위꼴로. 아무래도 그 식감이 네. 호박이랑 좀 비슷하게 날 수 그렇죠, 있도록. 그렇죠. 그래서 호박 크기 정도로 아주 자그만하게 네. 썰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기본적인 준비는 다 끝나는 거죠. 네, 잘하고 계세요. 그래서 오늘은 네. 그 젓국에 들어가는 재료는 젓국이 아까 처음에 굉장히 맛이 시원하고 담백하고 정갈하다고 했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이전에 해왔던 요리와는 다르게 약간 작은 느낌이 있죠. 이것도 더 작게 자르세요. 더 작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? 네, 네. 더 작게 자르세요. 이 정도? 네. 네. 그래서 제가 괜히 잘랐다가 네. 예, 아니 괜찮습니다. 너무 작아질까봐. 아니요, 괜찮습니다. 괜찮습니다. 선생님은 이렇게 늘 보면 네. 그냥 쉽게 괜찮아요. 네. 이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. 아, 뭐 이거 요리 뭐 어디서 평가받으시는 거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이게 요리를 먹는 게 자기가 네.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즐기기 위해서 먹는 건데 네. 뭐 너 2cm, 3cm 이렇게 해서 요리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럼요. 네. 야 선생님 너무 좋아요. 네. 편안하게 요리하시면 되고요. 네. 자 이제 지금 보시면 지금 끓어오르면서 거품이 생기잖아요. 생기네요. 거품은 네, 이제 하나 갖다 놓고 자. 할 텐데 어차피 호박도 들어가면 또 마찬가지로 거품이 생기니까 네. 먼저 호박도 다 먼저 넣고 호박 다 넣고요. 여기서 이제 다 재료 썰어놨던 거 넣으시면 돼요. 먼저 냉이만 빼고 네. 네, 두부도 넣으시고요. 냉이가 나중에 들어가는 거는? 냉이는 이제 최대한 향미를 살리기 위해서 네. 여열로만 익혀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애초에 뭐 그걸 다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. 네. 대신 여기 이제 기본 밑간은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네. 제가 국물을 넣어 맞춘다고 그랬잖아요. 네. 다진 마늘을 처음부터 다 넣어버리면 그 맛이 너무 많이 세게 녹아들기 네. 때문에 네. 이것도 마지막에 넣고 마지막에 넣고요. 그래서 새우젓. 자, 저는 요 젓국이 들어가는 것이 네. 이제 좀 저로서는 좀 특이해요. 지금 새우젓 국물만 넣을 거예요. 네. 처음에는 나중에 고명으로 또 새우 건지가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네. 맑은 국물만 한 1작은술 정도만 간을해 주세요. 그래서 주시고 이걸 이제 한 소끔 끓여야 되겠죠? 네. 이거 끓이고 있는 동안 저희는 다른 재료를 준비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. 네. 네. 자, 바지락 젓국찌개. 자, 일단 끓고 있고요. 네. 네, 그 사이에 오늘 또 저희가 만들어 볼게요. 오징어 덮밥. 오징어 덮밥. 자, 우리가 오징어 불고기라고도 하고 네. 오징어 덮밥이라도 하는데 약간 매콤한 맛을 즐기시는 분들을 또 되게 좋아하시죠. 좋아하시죠. 기본적으로 뭐 물론 일단 밥이 있어야 돼요. 네, 밥은 이따가 또 따라서 드실 수 있게 해드리고요. 자, 오징어입니다. 네. 오징어는 보시는 것처럼 시중에서 구입하시면은 네. 그냥 드셔도 되는데 네. 아무래도 칼금을 넣으시면 네. 훨씬 더 좋잖아요. 잘 익죠? 네, 그래서 지금 요거는 하나가 있으니까. 네. 놓은 상태에서. 네. 그 상태에서 촘촘하게 사선으로 네. 칼금을 넣어주시면 돼요. 자, 칼금을 넣어보겠습니다. 그냥 칼금을 넣을 때는 당기는 거예요. 네. 미는 게 아니고, 당겨서. 그렇죠. 칼을 수평으로 눕히세요. 이렇게 그냥 거의 닿는다는 느낌으로. 아, 그렇네요. 네, 수평으로. 그래서 힘을 거의 들이지 않고, 원래 손의 네. 무게만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지금도 보시면, 왜 그러냐면, 이렇게 네. 검지를 하나 칼 위로 올려보세요. 네. 그럼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서 훨씬 더 잘 될 수 있습니다. 예. 야,
아, 제가 선생님한테 많이 배우네요. 네. 네, 그냥 뭐 양쪽으로 다 넣으셔도 되고요. 한쪽으로 네. 넣으셔도 되고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. 이렇게 해주면 네. 이제 양념도 잘 배고. 그렇죠. 그리고 나서 이제 한입 크기로 이거는 네. 막 오징어 볶음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네. 이것도 점에 쓰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냥 길게 뚝 잘라서요. 자르세요. 자, 길게 뚝 자르고. 네, 뚝 잘라서 제가 항상 투박하게 하는 거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. 네. 이렇게 그냥 점에 썰듯이. 아, 그냥? 네. 예. 툭툭 끊어서 써세요. 오, 이렇게 썰으면 오징어도 저 씹을 게 많겠네요. 이따가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 알아요. 이렇게 썰었을 때 이게 정말 약간 회오리 치는 것처럼 모양이 이렇게 돌아가서 꼬이거든요. 예. 그러면 굉장히 또 모양도 나름대로 멋도 있고. 오, 맛있겠네요. 네, 맛있어요. 또 두툼하게 씹히는 식감이 있으니까. 저는 이렇게 두툼한 거 좋아해서. 네, 저도 좋아해요. 네. 너무 이렇게 돌돌 말려서 나오면은 또 정갈한 맛은 있지만 반대로 씹는 맛이. 그렇죠. 좀 없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저는 이렇게 해서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. 아, 선생님이 이거. 식감만큼은 저랑 저 통하시는 것 같습니다. 네. 같이 뭔가 맛있는 걸 참 먹으러 네. 다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.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. 네. 자, 그렇게 하면 오징어 손질은 네. 거의 오징어 볶음에서 오징어 손질이 가장 힘들죠. 힘들죠. 그러니까 요거 하시면 뭐 나머지는 거의 다 하셨다고 해도 아, 그래요? 벌써요? 왜냐하면 이제 야채만 넣고 네. 양념장만 하면 되잖아요. 네. 양념장 하나 만들어 볼까요? 자, 양념장. 네. 불 하나 주시면 바로 만들겠습니다. 매운 맛을 살려야 되니까 네. 기본적으로 재료들을 넣어볼까요? 자, 오, 향미 요리술. 요리술. 요리술에다가 고춧가루 좀 불려서 고춧가루 넣고요. 항상 좀 설탕을 잘 녹을 수 있도록 네. 저어주시면 좋은데 이거는 또 이제 볶음 요리이기 때문에 네. 열이 가해져서 좀 많이 녹으니까 네. 그 정도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. 네.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기 위해서 올리고당을 넣을게요. 올리고당. 네, 올리고당은 또 식물에서 옥수수군에서 추출을 하기 때문에 네. 칼로리 걱정 안 하시고 또 넣으실 수 있는 단맛을 오. 내실 수 있고요. 그리고 다진 마늘. 다진 마늘 넣고요. 다진 마늘 넣으시고 깨소금 넣으시고. 깨소금 넣고요. 고추장 들어가야죠. 고추장, 고추장. 당연히 들어가야죠. 네, 불량의 고추장 들어가시고요. 네. 네, 햇고추장 쓰시면 더 좋고요. 그래서 좀 마지막에 참기름. 참기름 네, 다 넣어주세요. 제가 한번 넣어볼까요? 네. 네. 다 넣어서 이거 잘 이렇게 해주세요. 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다 넣을게요. 자.